esse foi.다른 게 있는데. 아, 나는 오히려 좀 더 돈을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좀 더 과금률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저씨라 그런지 몰라도 예. 차라리 돈 더 뜯어가고 예. 서버 좀 확장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백호 서버 주작 서버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일단은 뭐지 손잡이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마, 그 내장 패치 내장 패치 해주기 전에는 말이 좀 많았는데. 내장 패치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확실히 24,000원 가격 좀 하는 것 같고요. 내장 패치가 뭐지? 손벽을 원래 세 장까지밖에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원래는 세 장 됐는데 예. 이제 네 장까지 된 거예요. 예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캐시를 제가 지금 게임에 지갑 쓰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제가 다른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게임도 많이 하는데. 무슨 게임 하죠? 킹 오브 파이터스도 하고요. 막 DLC가 많다고 하는 그 콘솔 게임 중에 DLC? 예. DLC가 뭐예요?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합니다. 줄이지 마세요. 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무식해서 못 알아. 요즘 다운로드 컨텐츠를 다 뭐야 DLC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과금 쓰는 게임을 얘기. 미안하다. 과금 많이 몰라서. 쓰는 게임을 많이 하려고. 형이 몰라서 미안하다. 예. 킹 오브 파이터스는 뭐 과금 게임 아니까 빼고. 콘솔 게임 중에 초차원 게임 넵튠이랑 게임 있고 또 제가 스마트폰 게임으로는 클래시 오브 클랜하고 괴리성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을 하는데 뭐 일단 첫째지 클래시 오브 클랜은 COC는 아는데 뭐 그다음 뭐예요? 괴리성 밀리언 아서 아 몰라요. 아 이렇게 하세요. 그거를 하는데 제가 다른 게임은 몰라도 내가 괴리성 밀리언 아서에는 거의 게임에다 한 6만원 7만원씩 과금을 하거든요. 많이 하면 20만원씩도 과금을 해요. 한번 하면은 많이 하면 20만원씩 과금을 하는데 20만원씩 과금을 하는데 그 20만원을 과금해도 내가 과금했다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아 예. 캐릭터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아 이거는 되게 객관적인 시각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거상은 내가 이 정도 돈을 썼다? 그럼 이 효과가 확실히 나와. 진짜. 그건 동의.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좀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리니지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딱 맞아요.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시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반지가 다 같은 종류예요. 말하자면 그거야. 태갑이 나와. 태갑이 나오는데 그런 거야. 태갑을 캐시로 살 수 있어. 태갑에 원래 붙어있는 옵션에 힘이 100 정도가 더부터 나오는 거야. 태갑 1 해가지고 그걸 캐시로 살 수 있어. 한 2만원 해가지고. 근데 6개월 뒤에 태갑 2가 나와. 리니지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똑같아요. 태갑 2가 나와서 거기에 힘 100에다가 생명력까지 100이 더 붙어 있어. 근데 또 6개월 뒤에 태갑 3이 나와. 태갑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아니야. 다 다른 종류야. 그 전 거는 다 버려야 돼. 1, 2는 버리는 거야. 3가 나왔으면 3에는 지력까지 100이 붙어 있어. 그건 캐시로밖에 못 사. 리니지가 그런 식으로 패치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전 건 다 쓰레기가 돼. 캐시로 산 모든 게. 그런 거 하나에 만원, 이만원씩 하는데 거상은 그건 아니잖아. 손병 하나 먹어놓으면 평생 가잖아. 그거는 진짜 거상의 장점은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다른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AK가 최근에 서면 인터뷰를 좀 피하고 있긴 한데 섬에 인터뷰를 해서 나온 얘기 중에서 물론 공약 그 얘기해 준 거 공약에서 이행이 안 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경험치 100억을 까서 경험치 100억을 까면 나오는 보상템. 그걸 내겠다 했는데 맞아. 그래서 그걸 근데 그걸 한번 하지 않았는데 그 백호섬만 한 건가요? 백호섬은 그냥 경험치 전환 100억을 주면은 태갑을 주겠다. 아, 그건 백호섭에서만 몇 번 했죠? 예. 아,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나요? 네, 한 번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또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섬에 인터뷰를 해서 경험치 100억을 전환했을 때 신템을 4개 해 주겠다라든가. 그때 100억의 태투고 150억의 태갑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이벤트로 100억의 태갑이었고 80억의 태투였나? 80억이 50억이 태투였어요. 아, 아무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몇개더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일단 섬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서 구라친 거 없습니다. 구라친 건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된건 있어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 예, 거의 다 이행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저분들의 저는 이제 유저분들 이게 BJ가 어쩔 수가 없는 게내 변명을 좀 하고 할게. 그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BJ 땡겨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AK 쪽에 한 60%까지는 우호적이에요. 40% 정도는 비우호적이고 아무래도 우호적인 성향이 더 강하지. 이걸로 돈을 버니까. 근데 아무래도 유저분들 입장을 대변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BJ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이게 지금 뭐 K대시님이 AK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한테 너왜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백호 서버나 주작 서버가 지금 엔터 온라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채널을 만든다거나 채널 그뭐 메이플 스토리 2 같은 거 보면 이제 채널로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전환을 한다거나, 저는 뭐 시스템적으로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적으로는, 아니면은 조금 더 서버를 확장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게 사실 주작 서버는 그렇게 피를 많이 안 봤어요. 근데 그 K대시님이 백호 서버잖아요. 백호 서버는 저는 정말 그거는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캐릭 생성 제한이 안 걸렸으니까는 생성 제한이 걸렸으니까 좀 덜해졌겠죠? 엔터 온라인이? 근데 캐릭 생성 제한 안 걸린 시기에는 그게 거의 뭐 저는 살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엔터 온라인 하는 거는 그래도 막상 저한테 엔터 온라인 해서 10분 정도 하면 웬만하면 다 뚫리긴 하는데, 얘기하고 계세요. 웬만하면 그다 뚫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엔터 온라인으로 해서 내가 즐기고 싶은 여가 시간대 못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온라인 게임 중에서 사람 없어서 막 힘들었던 게임이 좀 많아가지고, 저 생각은 뭐냐면은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죠? 다크에덴이요. 다크에덴. 예, 다크에덴에서 본 수업도 아니고 제가 넷마블 서버에서 게임을 했어요. 다크에덴 게임인데, 그때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되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엔터 온라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신 말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우리가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예.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것보단 낫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말인데, 사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은 거상이나 아니면 뭐 인기 없는 다른 게임들, 거상은 인기가 많지만 나 때문에, 뭐 자 다른 인기 없는 게임을 즐기다가 오버워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디아블로 3그막 환불 사태 있었던 거 알죠? 알죠? 그런 사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임으로 넘어갔을 때뭐 그런 유저들이, 아니 나는 전에 그래도 사람 없었으니까, 사람 없는 것보단, 아유 별부서 50개 감사합니다, 초초운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을 때그 사람들이 이제 다 참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은 대신님의 개인적인 그렇죠. 성향인 거고, 아무래도 AK랑 정이 많이 들어서 좀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작용한 게 아닌가. 근데 다 대신님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상으로 6개월, 3개월 이렇게밖에 안한 초보가 거상 유저분들 중에 저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들 뭐 전투력 500만, 1000만 이런 사람은 솔직히 서버에 1, 2%밖에 안 돼요. 그런가? 한 30%는 되는 것 같은데. 500만이 30%예요? 예. 그게 이거는 뭐 입장 차이일 수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저는 초보를 자주 접하고 네. 대신님은 고수를 자주 접하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자주 보는 그 필드가 좀더 익숙하다 느낄 수 있는,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초보가 좀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갓 들어온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 많단 말이에요. 일단
뭐 어떻게 일단 뭐 초중수가 일단 절대 다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대신님 같은 그런 애착, AK에 대한 그런 애정 보이기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죠, 사실. 게임이 그쵸. 근데 게임이 발전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게임사가. 더 많은 업데이트를 하려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를 사야 됩니다. 서버를 늘려야 되고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신규 유저라고 생각하고, 신규 유저들이 중수 고수로 왔을 때 최대한 많은 숫자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신규 유저들이 70%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신님 의견에 따르면은 30%가 500만 이상 고수고 70%는 초보인데, 그 70%의 초보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접속이 안 돼서 거상에 대신님처럼 10년 동안 남아 있으면서 애착을 가질 시간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접속도 안 돼, 게임이. 그러니까 어차피 몰라 그 게임 뭔지. 근데 접속 안 되니까 나안 할래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게. 그래도 일단 뭐 저도 원하는 여가 시간대에 게임 못 한다는 거에서는 되게 저도 문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왜 그게 안 되는지? 네가 옆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놀라니까 왜 자꾸 옆으로 가냐? 내가 막 너무 열피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판단합시다. 자, 일단 자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구조 와가셈뿌 와가 다시 한번 이구조 야술좀 들어왔어. 된다니까 술좀 들어간 거야. 일단 이건 제 생각이에요. 2012년 말쯤에 롤 아시죠? 알죠, 그러면. 내가 멍청이냐? 둘도 모르게. 형은 롤 모를 것 같아서 그래. 롤못 읽는다고? 리그 롤 오브 레전드! 그래가지고 롤에 무시하네? 갑자기 한국석 롤에서 나 영어 선생이야. 너 일본어 잘해. 나 영어 잘해. 어? What's your name? What's a man? My name is NNK. 잘하네. 얘기하세요. 2012년 말쯤에 롤에 한국석 롤에 유저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 서버 증진한다고 한몇 시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라이엇이 거기도 꽤나 큰 세계적으로 큰 회사잖아요. 롤 때문에 컸죠. 신생 회사인데. 롤 때문에 컸죠. 신생 회사이지만 지금 뭐 위축되고 거의 있긴 한데 최고죠. 그런 회사가 그한 다섯 여섯 시간 정도 닫고 막 서버를 확장을 했는데 막 거상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이잖아요. 지금 게임 회사 쪽에서 대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회사는 넥슨하고 NC밖에 없습니다. 넥슨하고 NC밖에 없는데 거상은 좋게 줘봐야 중기업이야. 좋게 줘봐야 중기업인데 자 계속 중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니 그 냉정하게 솔직히 중소기업이 맞죠. 중기업은 아니죠. 그런 회사인데 자그 회사에서 돈을 써구 엔진을 다 신엔진으로 다 뜯어 고치고 다 뜯어 고치고 서버를 확장한다 치면은 아마 더블 A급 게임들 있죠. 디아블로 3 같은 거. 저희 뭐 와우 뭐 그런 거. 그런 게임들 투자금만큼 돈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씁니까? 돈 많이 씁니다. 서버 확장에 돈 많이 씁니다. 서버 확장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돈을 쓸, 네.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런 돈을 써야 되고, 또 회사가 또 작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잠시, 게임 약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운영에서 정당한 사유에 게임 서비스 중지하시잖아. 그렇죠. 게임 서비스 중지를 작은 회사니까 한몇 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몇 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몇달 동안 게임 운영 안 하고, 진짜 게임 운영 안 해서 소득이 없잖아. 게임 소득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몇 달이나 중지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몇 달은 걸릴 것 같아. 한두 달, 세 달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6시간 만에 끝냈는데, AK도 조금 방향을 잘 해보면은 그래도 뭐한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까? 글쎄요, 그거 게임 엔진까지 좀 뜯어 고쳐야 되나 보니까
아, 라이엇은 최신 엔진을 원래 갖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그러니까 붙인 거고. 서버만 확장시킨 거고. 아, 이거는 구 서버 엔진이라서 아예 그냥 싹다 고쳐야 된다. 싹을이다 바꿔야죠. 컴퓨터 자체 뭐그 기반 시설 다 바꿔야 된다. 아예 뭐야 호환이 지금 XP 호환으로 돼 있는데 XP가 아니고 XP 호환이에요? 지금 XP 급여로 최적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거상이. 아, 거상 구동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XP 기반이다. 지금 이걸 윈7으로 넘어오고 막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니까 거상에 자꾸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걸 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네. 일리가 있네요. 최소한 윈7 정도로 호환을 갖추고 게임을 내야 돼요. 윈7에 그치, 그치. 다이렉트엑스 한 10정 정도로 그치, 그치, 그치. 맞춰서 게임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는 그 작업을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대기업들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니지에서 한때 막 흔히 막 린저씨들이 뭐야 린저씨들이 그 뭐야 XP에 소환 안 되게 바꿨다고 왜 바꿨느냐 하면서 막 얘기 말이 좀 많았는데. 근데 사실 거상 AK도 윈7에서 어느 정도 호환이 되게끔 차츰 바꾸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32비트 호환 되게 됐죠. 조금 점점점 이제 더, 뭐, 그 해상도도 고쳐주고, 1070인가? 뭐 이렇게 고쳐줬잖아요. 1080에다가 뭐 762, 뭐 이렇게 바꿨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발전한 속도랑, 이거는 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러니까 AK가 거상 발전시킨 속도랑 유저들의 요구랑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유저들이 그렇죠. 요구하는 그 발전 속도랑 AK가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속도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나갑니다. 저는 지금 닭 하나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못 먹겠어요. 이가 터질 것 같아요. 나만 열심히 먹는 거야, 지금? 다 먹고 가야지, 너. 자,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질문. 그래서 이제 AK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저들은 AK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실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상당수 유저들이. 이제, 대시님처럼 좀, 막 되게 골수팬층. 손편지까지 써서 보낼 정도면 나는 여자친구한테 손편지는 안 써줘. 이 정도면 진짜 AK 거상을 사랑하는 거야. 난안 써줘. 나 여자친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 아, 쓰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여자친구 얘기하지 마세요. 아, 왜? 짜증나니까 하지 마세요. 가서 데이트 잘하시고 하지 마세요. 아, 나 엿박치네. 안전하세요. 왜 갑자기 여자친구를 해? 여자친구 얘기를 왜? 염장질. 죄송합니다. 너 소주만 먹어. 아, 이거 같이 한잔해. 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그 발전 속도와 AK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발전 속도가 갭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어느 게임 가든 마찬가지야. AK 잘못한다기보다는 어느 게임 가든지 간에 유저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힘들죠. 안 돼요,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유저와의 소통하는 그 통로가 없는 게 아닌가. 그 파란만 장관상에 가끔 이제 개발자 모으시잖아요. 저도 보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댓글로 달아달라고 해놓고, 사실은 그거는 일방향 소통입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 아프리카 방송도 완벽한 쌍방향 소통은 아니에요. 완벽한 쌍방향 소통은 진짜 1대1로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쌍방향 소통은. 그나마 아프리카 방송 같은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 받고, 이게 어느 정도는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글 하나 올리시고, 거기다 댓글 달아두면, 그게 뭐 소통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유저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좀그 이후에 행보가, 아까 말했던 잠수함 패치 같은 거. 그리고 이번에 저기 뭐 증장 천황 나올 때도, 그리고 각성 장수들 나올 때도 사실 그 패치 내역에 기재가 안된게 되게 많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능 문제는 아니야. 저는 뭐 세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유저를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 갑자기 서버 다운을 했어.
그러면 사과 글이라도 올려 전에는 올렸는데 난 이게 제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러는지. 1년 전, 한 1년 반 전에는 처음에 방송 시작할 당시에 배꼽썹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 경험치 보상합니다. 그 기억이 나요. 전 주작 서버라서 아 부럽다. 배꼽썹 또 경험치 이벤트 하네. 보상 이벤트 하루 동안 한대. 어 그때 한번 백서브로 거의 많게는 경험치 100억 이상까지 날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거의 제 기억상에는 굉장히 그런 이벤트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발부 1일짜리 캐시템을 또 준다든가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 한 번이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많이 했죠. 그 막 아니라기보다는 거의 그 달에 좀 몰려 있었죠. 그 뭐 그랬을 수 있고 그 한 달에 몰려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터졌다고 단 한 번에 사과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대신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AK한테 정말 많이 좀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신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우호적인 발언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AK가 뭐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고. 글쎄요. 그거는 뭐 흔히 말해서 뭐 대표 이사라든가 팀장이 지령을 내려서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안 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아, 그 사과 글을요? 예. GM이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GM이 그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3D 업종입니다. 그래요? 예. 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게 회장님이 지령을 내려서 사과하지 말라 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은 GM은 게임 업계에서 3D 업종이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힘이 없어요. AK 좋아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임이든 마찬가지야. GM이 제일 AK 안 좋아한다고요? 예? AK 안 좋아한다고요? 애착은 있지. 애정은 있지. 아니, 싫어해요? 아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 AK 싫습니까 좋습니까? 몰라. 3, 2, 1 AK 좋다 싫다. 3, 2, 1 답변을 피하겠다. 싫다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더 좋아하는데 AK 뭐야. 근데 아 근데 그런 생각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이거 개반전이. 야 이거 곡성보다 더한데. 어 뭐시 죽었는데 이거. 어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어 나 이거는 근 한 10년 동안에 제일 큰 반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료제라는 거죠. 어디 관료 체제가 있는 거야? 야 이건 뭐 거의 저기 일본 저기 그때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돌아가는 건 관료제면? 아니지 관료제 지금 뭐야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관료제인데. 아 그러니까 상하제도 상하 수직적인 제도다. 예. AK가 아,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나신 거 아니죠? 수직적인 제도라서 그래가지고 그 사과글이 왜 안 올라온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 아, 그런 걸 수도 있다. 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AK 회장님 암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뭐지? 진짜 막 흔히 말해서 그냥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난 흔히 말하는 음모론 그런 걸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AK 편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과글을 안 올린다는 거는 예. 유저를 무시하겠다. 우리는 무시하겠다. 너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거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서버가 뭐 저기 서버 돌리는 엔진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뭐 기기가 오래되고 그래서 서버가 터졌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유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AK가 뭐 인수하고 AK도 어쩔 수 없는 건 맞아. 맞는데 기본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건 게임사한테 있는. 게임사한테 있는 거 맞지. 유저가 서버 터진 거 갖고 유저가 앞에 나서가지고 아 게임사님 죄송합니다. 어, 서버가 또 터졌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접속을 했어요. 원래 1,000명만 들어와야 되는데 2,000명 들어가고 아우 저희가 1,000명을 잘라내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는 게임사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과를 안 했다. 그거는 사과를
의도적으로 만약에 게임사 그 대신님 주관적인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정말 if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돼. 서버 터질 때마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상투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죄송합니다. 말로만 사과하더라도 아유 얘네는 맨날 말로만 사과하는데 뭐 도발부 하나 주면은 우리가 만족할까 봐 욕하면서도 해요. 사과하긴 하니까 사과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것조차 없다? 가는 거지. 아 사과도 안 하네. 이제 아 그냥 니네는 게임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게 솔직히 이 느낌 받거든 나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유저 입장이야. 내 BJ 입장이 아니고 그냥 유저 입장에서 서버가 터지고 불편함을 드렸어 고객분들한테. 네. 내가 이제 게임사 입장에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가 없어. 그거는 나는 정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고. 지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위기감을. 이제 거상으로 먹고 사는 BJ인데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혼자 자다가 가만히 방 안에 창문도 없는 3년 이내로 망할 것 같다? 3년이 아니고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아 진짜 나만큼 거상에 나는 그건 자신 있어. 내가 고수는 아니지만 나만큼 거상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 나는. 열정적으로 게임한다면은 일단 형 빌린 텐들 다 갚아야지. 다 갚았어. 갚은 지가 언젠데. 아무튼 나는 솔직히 말 내가 비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고 게임사가 유저들하고 소통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나조차도 내가 아까 우호적이라고 했잖아. 나 아무래도 AK 쪽에. 근데 나조차 그런 영향을 받는데 백날 신규 유저 유입시켜봐야 다 빠져나가. 저도 약간 그 느낌 들어요 지금. 저한테 설득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죠? 예. 올해 거의 작년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그 AK 쪽에서 서면 인터뷰를 자꾸 피하고 있거든요. 파고랑 피한다고요? 예. 서면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서면 인터뷰라는 게 파란만장 거상과 AK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서면 인터뷰가 결국은 뭐냐면 이메일 맞나요? 예. 이메일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유저들한테 많이 들어온다. 또는 뭐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할 거다. 이런 아이템들이 뭐 필요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싶다. 이런 거 보내면 AK도 그렇게 이메일로 답변을 주는 거죠.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는 그게 아니고 이벤트는 지원을 잘 해주는데 아이템 주는 거는 앞으로 패치 계획 같은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파란만장 거상에? 예.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파란만장 거상에도 전에는 이게 이러고 보니까 조금 심각하다 얘기가. 그러니까 뭐지? 그런 것 같은데 게임 흔히 말해서 그 게임 운영 쪽에는 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보이고 테스업에서도 이 캐릭터를 중요한 좀 굵직굵직한 패치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패치들 같은 거라면은 유저들 말 잘 듣고 잘 수정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거를 그냥 흔히 말 군대식 용어라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 보여주기식? 그래 그런 식이야 지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래서 지금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때 거상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거상에 AK에서 다른 운영회사가 AK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리가 좀 작대. 와. AK에서 그러니까 맵지. 재작 매워. 재작년에 불러. AK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넘어갔어요. 그렇지. 그 얘기가 있었지. 예.
아, 그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복잡한, 그래서 신경을 쓸수 없는.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매워? 아. 그렇게 많이 안 매운데. 그런가? 식어서 매운 게더 야, 나니까. 너 엽떡이나 저기 내가 원래 쭈꾸미 사 올라 했거든. 예. 쭈꾸미 되게 매워. 예. 엽떡보다 너 엽떡 먹어봤어? 한 번도 못 먹어본 적 없는데. 아이씨, 너 매운 거잘 먹는다며. 그래? 아, 엽떡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아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친구 오기 전에 내가 물어봤거든. 뭐 매운 거잘 먹냐? 잘 먹는데. 물어봤나? 맛은 계속 땡기긴 해요. 이거는 거의 그 저기 신라면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매운 그 예.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 그게 그러니까 AK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제 나는 내 살구멍 찾아야 되니까 살게 찾아야 되잖아. AK가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종류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CEO도 많이 보고 많은 종류의 회사도 보고 했지만 항상 마찬가지야. 소비자와 소통을 안 하는 기업은 항상 망했어. 그러니까 거상이 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위기감 딱 드는 거야. 내 만약에 진짜로 만에 하나 거상이 망했어. 나 어떡해? 거상만 보고 파고 있는데 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나는 생계가 끊기는 거야, 나는. 뭐 AK 측에서도 물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정말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거상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직원분들 지금 있는 수십 명의 직원분들이 거리로 나앉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냉정히 말하자면 나랑은 남남이니까 나는 내 살길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나도 조금 위기감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한창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지금 AK가 자금 사정이 거의 궁지까지 몰렸다가 약간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지금 그런 전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긴 한데 저는 또그 생각이 또 들거든요. 지금 AK가 조윤이 했던 직거리를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거상툴을 개발했다가 막 결국 본격 서비스 못하고 망했잖아요. 근데 거상툴이 모바일 거상이 아무리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비용이 다른 PC 게임 만드는 것보다 싸긴 싼데, 맞죠? 싸긴 싼데, 그래도, 뭐지? 많이 싸죠. 비교 안 되죠. 싸긴 싸도, 그 돈이나 해도 그래도 한 몇십억 할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좀 흔히 말해서, 지금 연마다 패치를 3번 정도 하긴 하는데, 굳이 패치 3번씩 하는데, 패치를 4번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뭐야. 아까 땡형 말대로 그뭐 캐시템 출시를 해서 또 수익을 번다던가 이미지들 구형 이미지들 32비트나 이런 걸로 바꾸거나 그런 걸로 해서 개발비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상툴 지금 모바일 거상이 평가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안 좋다고 좋, 안, 안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안 좋죠? 좋 지표 예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막 서버 엄청나. 어제만 해도 서버가 5번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거상이. 근데 그 거상 온라인, 그러니까 PC 게임에서 하던 그거를 모바일 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 다, 내 매니저들 다 하고 있거든, 지금. 팩트야. 못해, 게임을. 짜증나서. 그걸 지금 AK가 예전에 조윤이 했던 직거리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거상2 개발해서 엎어졌던 그거를 그 모바일 게임 개발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항상 새로운 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고, 흔히 말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맞아. 나도 지금 모바일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최종적인 의견은 둘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이쪽도 그래. 근데 그 시도 자체만큼은 나는 조금 높이 사주고 싶다. 그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바일 게임 개발 기간일 것 같아. 언제부터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나. 그거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거상 영웅전기가 모바일 게임 예. 세븐나이츠 예. 지금 핫한 것들 있잖아. 최근 들어서 포켓몬고랑 예. 스톤에이지가 시장 1, 2위 다투고 있죠. 예. 포켓몬고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됐지만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임들도 서버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네다섯 번씩 안 터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까지 애처럼 징징거릴 거냐는 거야. 내 말은 이거는 정말로 사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여긴 고등학교가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AK가 우리 구형 서버 갖고 있고 우리 조이원에서 인수한 그 시스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장난치니? 나 진짜 나도 그 소리 안 해. 나 그냥 일개 게임 BJ인데 나도 그 소리 안 해. 이거 장난치는 거야 그거는. 프로냐 그게? 나 솔직히 이해 안 돼 그거.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내, 난 돈 많이 냈어 AK에. 난 진짜로 너 돈 100만원 뭐 이렇게 냈는데 다른 사람 돈을 벌겠다는 뭐 음식 장사든 무슨 장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 남 밑에서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돈을 벌겠다. 이거는 그건 진짜 프로란 얘기야. 프로로서 딱 프로의식 가지고 우리 안 돼요. 이거 돈 없어. 이거 안 통해. 내가 아까도 그 캐시템 얘기했다 말았지만 네. 뜯어내 유저들한테 게임사 입장에서 욕 먹더라도 욕 먹어. 욕 왜 안 먹는데? 서버 관리 못 한다는 욕보다 돈 많이 뜯어낸다는 넥슨 같은 욕이 더 난 거야. 냉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저는 돈 뜯어내. 그래서 욕 먹어. 그럼 왜 안 돼?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딱 총 때문에 조용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해.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다 빠져버린. 생명력이 다 흡수돼서 그냥. 아 나는 되게 답답해. 이게 마케팅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게. 아까 이제 대신님이 말씀해 주신 분도 맞아요. 그 부분도 맞는 게 모바일 게임을 난 그거 누가 그걸 시켰는지. 아니 진짜 회사에서 먹고 들어가는 그게 거상밖에 없는데 거상도 휘청휘청하고 있어. 자꾸 하락세야. 근데 거상 모바일을 개발해서 그걸 출시를 해? 그것도 서버가 지금 이 개판이 났는데 모바일 솔직히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개판인데 그거를 진짜 몰랐을까? 거상 모바일 개발했던 사람이 서버가 이렇게 터질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 했을 거라고 내 생각은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못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만든 거야. 예측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디아블로3야? 그냥 뭐 하루 만에 200만 장 저기 팔려나가가지고 서버 막 그 거상 영웅전기 첫날 가입한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 가입한 거 보니까 2500명이더래. 2500명. 그 예측을 뭐 모바일한 거 가만히 좀 편이잖아. 2500명. 개방훈련소 카페 가입자 수가 2000명이 넘어요. 파란만장 거상 20만명이래. 20만명. 아 참고로 괴리성 빌려 나서가 지금 거의 유저 수가 80만 명 이상인데 1년 된 게임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신생 게임이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진짜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형 진정하시고. 나 내가 얘기하다 열받아서 진짜. 아니 나도
그거 생각하면은 얼쩡하고 화가 나긴 하는데 나도 되게 참고 있어. 되게 많이 참고 있는 거고. 왜냐면 일단은 솔직히 나야 여기서 방송에 보여도 뭐야 하면서 사적으로 터트리면서 빡쳐 하면은 상관이 어차피 이번밖에 출연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형은 계속 나와야 되나. 아무튼, 아, 저는 만약에 진짜로,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 여기 뭐 북한이야? 아니, AK 측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솔직히 말을 해야지. 내가 소비자 대표인데, BJ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대표인데 내가. 내가 말안 하면 누가 말해? 이런 것도 무서워서 어디 봐. 그 망치 부인님 봐봐. 대통령 까 망치 부인님. 근데 AK를 못 가겠어? 어? 아이고 씨. 여기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 저기 그 조금 민주주의 같지 않은 민주주의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그 저기 언론에 통제되는 뭐 그런 제한적인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잘못하고. 그 모바일 게임을 지금 매니저 한 명이 테스터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레벨 훨씬 높을 거야. 근데, 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뭐가 문제고, 다른 게임 다 해봐. 다 해본 친구야. 많이 해봤어. 그 친구는 게임 많이 해봤어. 근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나도 거상 영웅전기 녹스워프로 해봤거든? 녹스웨이브로 해봤는데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얘기에 빠졌니? 그러니까 뭐야 아니, 네가 AK 수호를 하고 네가 수호자 역할, 안두인 로서 역으로 딱 나서고 내가 딱그 듀로탄 역으로 딱 나서가지고 둘이 싸워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너는 얘 지금 이쪽으로 지금 말려가지고 둘다 같이 AK 욕하고 있으면 어떡해? 둘다 같이 AK 욕하고 있는데 이거 안돼 이거. 야 다시 우리 이거 편집한 다시 갈까? 아니 그냥 계속해요 형. 그러니까 얘기할 건 해야지 형 말도 얘기할 건 해야 지금 돼. 쌓인 게 있어요 이게. 쌓인 게 있습니다. 아까 저기 손편지부터 조금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가려고 했으나 본인이 빡친 것도 있거든 지금 분명히. 나는 이거 진짜 AK 관계자분이 보셔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으면 땡겨니 뭔 말씀은 그딴 식으로 하세요. 오세요. 안 그러면 고발할. 전화해 나한테 제발. 전화하시라고.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화하세요 진짜로. AK에서 그거 이렇게 같이 미팅하는 거 방송하게. 나 양보할 생각 없어 전혀. 가서도 욕할 거야. 뭘 물론 쌍욕을 지금도 안 하지만 가서도 쌍욕은 안 하겠죠. 근데 할말다할 거고 좀 전화하세요 저한테. 제가 대표자로 나가서 할 테니까 할 얘기 다 하고 올 테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프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디 몸이 아파서 늦었어요 그거 다 프로가 아닌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날 까는 게 맞는 거야. 냉정하게 말해서 몸이 아파서 늦었어요 무슨 뭐 밥을 못 먹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말하면은 다 필요 없으니까 땡겨님 그냥 제 시간에 오세요. 그게 맞아. 나는 내 변명 하겠지 계속. 밥도 못 먹고 매일같이. 그게 사실이긴 하니까. 내가 그래도 까는 게 맞다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게 그래야지 이제 양쪽 그게 맞아가지고 아다리가 맞아 점점 발전돼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심각한 것 같아. 난 진짜 이거 나 그래 무서워가지고 진짜 몇달 전에 예. 와 매니저분들 진지하게 한번 그 말한 적 있어요. 야 우리 다음 게임 준비하자. 내가 거상은 그만두지 않을 거야. 거상 망할 때까지 안 그만둘 건데 이거 진짜 좀 심각한데. 그 각성 장소 패치하는 거 보고 그 패치는 잠수함 패치가 너무 많은 거야. 반이 잠수함이야. 그 각성 크라슘이 펜더 소환되는 거 있잖아. 예, 하이퍼 팬더. 그 하이퍼 그 사카펜더잖아. 예. 사카펜더 소환된다고 써놨는데 그 진짜 그날 내 1000번 넘게 했거든 그거. 안 나와. 아 사카펜더인지 아무도 모르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려고 일일이 확인해 드래그 계속 해가면서 내가 진짜 그 밤에 한 새벽 12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동안 했어 펜더 소환에. 안 나와. 어디에도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11시 오전 11시인가 예. 패치돼가지고 뭐 크래시. 와 그거 방송 본 사람 있지? 소환이 됐는데 8박 달러도 안 좋아. 솔직히 각성 크래시는 보고 같은 민캐니까 관심은 가져야지 해서 봤는데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각성 캐릭터는 시오슈냐 빼고 다 쓰레기입니다. 야, 내가 그때 더 빡쳤던 게 뭔지 아냐? 내가 그래서 크라슈미 그걸 보고 그걸 예. 넣었어. 예. 크라슈미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예. 된 겁니까? 답변이 왔어. 이미 그 다음날은 패치가 됐어. 그 팬더 무한 소환이 안 되게끔. 예. 그 각성 크라슈미 팬더가 나오는 패치는 안 됐어. 그게 뭔 소리냐면 첫날 각성 크라슈미 첫날 나온 날에 내가 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때 어. FFFFF 너 그거 봤구나? FFFFF 이러더라? 내가 진짜 팬더 그거 200마리 막 뛰어가는 거 봤어? 어. 영상 아직 유튜브에 남아있잖아. 아, 아. 그 패치가 다음날 11시에 됐어 오전에. 무한소환 안 되게. 근데 어디에도 슈퍼팬더 뭐 확률 뭐 이런 얘기 한 마리도 없는 거야. 한 마리도 없어. 어? 아 진짜 사카팬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문의를 넣었어. 그게 결국 한 일주일 뒤에쯤에가 아마 패치가 됐어. 일주일 정도 열흘인가 일주일 뒤에 패치가 됐어요. 김장천하 나올 나오게끔. 김장천하 나올 때쯤에 같이 패치했죠. 그래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나 내일 아직도 빡이 쳐. 고객센터 답변이 온 게 고객님 그 사항은 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각성 크라슘이 얘기하는 거야. 편집하는 맥클로시 답변. 어,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접촉할 만한 그 접촉점이 고객센터밖에 없어요. 예. 전화하거나 이메일하거나 그게 다야. 개발진하고 접촉할 아무것도 없어. 개발진 아주 고객센터에 넣었어. 근데 개발팀에 담당하고 있대.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고객팀에 보낸 메일이 그래. 우리 저건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뭐 개발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개발팀 문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AK만 그런 게 아니야. 문의를 어떻게 해? 맞지. 알려줘 전화번호를. 씨발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만 알려달라고. 형 방송에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빠이쳐가지고 개. 저희 전화번호 알려줘. 그러니까. 전화하게 일대일 만나게 줘. 술자리 해 술 한잔 해. 각성 크라슘 팬더 언제 나오냐고. 그게 거상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고객센터하고 그 고객센터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좀 약간 개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심지어 한때 운영 잘한다는 라이엇에도 그러지 않았어. 일본 해퍼 사건도 확실히 드러났죠. 그러면. 그건 맞아. 해퍼 사건도 확실히 드러났고. 그건 맞아. 넥슨도 그랬었고 NC도 그렇습니다 지금. 맞아. 그건 내가 좀 감정적으로 됐죠. 아 근데 솔직히 내가 그때 그날 밤에 시청자 800명 데리고 내가 팬더 소환 1000마리 했거든. 1시간 반 동안. 빡치는 거 알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빡쳐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빡친 거야. 맞아요. 얘 말이 맞아. 그래서 뭐지 예전에 아 재작년에 작년에 그 뭐야 거상 고객센터 3단원 그 취업 공고 했을 때 조건 중에서 대졸 이상의 막 거상을 필리한 유저 있었잖아 조건에. 아니 뭐 저기 프로그래머 학과를 나왔다는데 그런 게 없어? 대졸 이상의 그러니까 고객 지원의 그 아, 전화 상담. 센터. 아 전화 상담이 야 대졸이야? 전화 상담이? 예, 대졸에다가 그거 있었어. 뭐 거상을 몇 년 이상 즐긴 사람? 그렇게 있었어. 고객 센터가? 예. 에이, 말도 안 돼. 있어 대졸 있었어. 근데 그런다고? 응. 있었는데 몰라 그때 지원 취직이 안 됐나 봐. 근데 왜 그래? 그러게요. 자 이거 어느샌가 저희 이 방송이 조금 그 내가 저희 성토하는 그런 방송 변했는데 우리 질문 방송 다시 인터뷰 방송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K데이시님 특집이에요. 거상 까자가 아니고 아 너 이거 왜 너 안 막아주냐 나 안 막아 내 빡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너가 방어를 해야 너 안두인 로서야 로서 어 카라잔 빡치면 아 저기 카라잔이 된다 저기 누구냐 메디브 빡치면 네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쓰라리 막아야지. 아이 쓰라리 이제 태어났는데 영화 안 봤네 얘. 너 봤냐? 영화나 보고 안 봤어. 안 봤어. 뭐야? 미안. 아무튼간에 제가 빡이 쳐서 방송이 산으로 간.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자, 네. 인터뷰 내용이 뭐가 있나? 와, 진짜 겁나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도 됩니다. 해봐요. 아니, 너무 근데 우리가 예. 이게 거의 뭐 에베레스트까지 가가지고 지금 거의 8,000m 찍었거든. 산이 너무 산, 너무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돌아갈 수가 없네. 그러게. 거의 뭐 되돌려, 영화 히말라야 급이야. 히말라야. 일단 되돌려 보세요. 산으로 너무 되돌리라고? 예. 일단 되돌려 보세요. 타임 루프야? 타임 루프. 뭐 나와 계약해서 아, 생뚱맞게? 나와 계약해서 마법 소녀가 되어줘 하면서 어? 그런 의미에서 자 한 잔 마세요. 아 이거 콜라잖아요. 취했구만. 아 흉수 얘기 나오자는데 흉수 그런 얘기. 의미에서 예 이쿠소 와가 세초에 술을 더 사와야겠구만. 오늘 꿀잼 방송입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별로 부끄러움 없어. 요즘 들어왔거든. 부끄러움 없어. 다 시켜. 괜찮아. 그래. 내 거네. 안 할 건데? 아 덜치했네. 아깝다. 말했잖아. 술 더 사올게. 술이요? 다음에 사올 때 산미겔 사오세요. 뭘 사? 산미겔. 산미겔이 뭐야? 독일 맥주. 산미구엘? 예. 나 저기 지갑이 7,000원인데? 나 거지야. 너 오늘 이건 내가 산 거다. 일주일 생활비 다 턴 거요. 세상에. 진짜야? 농담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자 질문 던지고 와야죠. 예. 뭐였지? 아 이따 형 화장실 간 사이에 거상 질문 좀 받아보자. 아니 잠깐만. 아 그래 거상 질문 받으세요. 거상 질문 하세요 여러분들. AK 뒷담화 그만 까고 너무 많이 깠다. 자 여러분들 뭐 저 궁금한 거라던가 거상하다가 궁금한 거라던가 컨트롤하다가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어디 보자. 센스독감이 버린 이유 아까 말했잖아. 몰래 패치 때문에 버렸다고. 일단 글이 좀 빨리 올라오는데 천천히 좀 올려봐요. 한 명씩. 광목 예상 방향. 광목 예상 방향은 일단은 제 생각인데요. 광목 천왕이 일단 생빌의 스킬로 나올 거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생빌의 스킬로 나올 거 확정인 것 같은데 과연 AK가 생빌의 스킬을 그냥 줄까? 과연 줄까? 응? 어떻게든 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주겠지? 자, 그 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세스노카미 각성나면 하실 거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내밀어도 안 할 거야. 알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거상을 12년 동안 하면서 했던 최대의 실수로 세스노카미를 키운 거라고. 칠지도 얘기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한때 파거의 루머로 뭐가 돌았냐면은 4천화 무기의 저러가 칠지도일 것이다 라는 루머가 좀 나왔습니다. 그 루머의 근거로 칠지도에다가 시프트를 누르면은 아직 힘이 완전히 각성이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그렇게 해서 4천화 무기를 칠지도가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루머를 퍼뜨렸는데 제가 그거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제가 그 삭제시켰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루머 유언비어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 활용 때문에 결국 돌아오는 피해는 자기하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글을 삭제를 했고요.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으쌰.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서 뭔가 보였었는데. 만약. 배는 부르세요? 아, 치킨 좀더 먹을 수 있어. 거상하면서 애정의 관계인데 왜 아직도 거상을 하고 계신지. 글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도 거상을 하면은, 아, 일단 제가 어떠냐면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처를 좀 많이 잃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처를 좀 많이 잃었는데, 거상을 지금까지 계속 하니까 연락이 닿아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만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재밌다는 이유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거상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력이 6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지냈냐면은, 어떻게 알고 지냈냐면은, 일단은, 제가 작년에 교생 실습 나갔을 때, 파란만장 거상 게시판을 관리를 하는데, 땡기형님 게시판이 단독으로, 단독 유저로 해가지고 게시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땡겨라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이렇게 개인 게시판을 가질 정도까지 있는데, 진짜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교생 갔다 와서 6월달쯤에 해가지고, 땡겨형님이랑 방송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방송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작년 말부터 중등고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용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정교사로 임용이 된다면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직원은 자기의 본업 이외에 수익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법에 접촉이 걸려서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두번 다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교조라니. 아니, 교사요, 교사. 취미라니. 아예, 아프리카에 별풍선 주는 거를 막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으면은 모를까. 그게 없으면 못하겠죠. 그래도 자기 본업 이외에 수익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환전은 안 하면 돼. 그냥 교사 되시면 학생들한테 거상 하라고. 신임 유저를 지려라. 글쎄요, 지금 거상이 한참 트렌드가 지난 게임이어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교사가 된다고 하면은 가르칠 애들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롤하고 오버워치 하는데, 오버워치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게임을 할까요? 아니잖아. 야, 안녕하세요, 태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이래. 어제 PC방에서 오버워치에 루시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루시우를 해봤는데 재밌더라. 오버워치 사야겠다.
아, 제가 루시유를 한 이유는요. 아, 제가 게임할 때 보는 게두 개예요. 하나는 활게이, 하나는 음악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활게이니까 내가 지금 시오 충장하고 있지? 그리고 음악게이니까 루시유를 잡았어. 아, 참고로 제가 활을 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국궁을 배웠는데, 아, 배운 지는 좀 됐지만은, 이제 겨우 100m 정도 쏘는 정도입니다. 100m 정도 쏩니다. 그렇게 해서 국궁도 취미로 하고 있고요. 그걸 니키기 아니라 활을 꽂아주세요. 활이 없어. 활이, 일단 국궁용으로 쓰는 활이 비싸고요. 자, 보통 양궁을 할때 활을 쏘면은 활 시위를 잡고 현을 잡아당기는데, 국궁은 반대예요. 국궁은 활 시위를 잡고 와, 활 본체를 당깁니다. 지금 시오 춘장이 내전시를 쓰면은 그런 모션의 스킬을 쓰죠. 일단은 국궁 자체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궁 그 쏜다는 거, 그 양궁 쏘려고 하면은 보통 그거에 신호로 위로 화살을 한번 쏘는데, 그거 안 보고 양궁장 관역 쪽에 있다가 화살 맞는 사고도 좀 있습니다. 그거 맞아가지고 눈 실명되고 뭐 죽는 분들도 좀 있어요. 궁도가 의외로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런 거 주의사항 안 지키고 하면은. 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국궁이랑 독강 중에. 아이고. 청각조남이라니. 그렇진 않고요. 청각조남은 한 번에 3연발 쏘잖아. 난 3연발 못 쏴요. 전 3연발 못 쏩니다. 그리고 또. 네, 안녕하세요, 세태님. 일반인이 있는 방향으로 쏘진 않습니다. 일반인의 방향으로 쏘지 않고, 그러니까 관역 있는 쪽을 당연히 쏘지. 관역 있는 쪽을 당연히 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궁을 쏘겠다고 보통 표시를 하는 활이 화살촉 없이 쏩니다. 화살촉 없이 공중에다 쏴요. 공중에 쏘기 때문에 맞아서 피멍이 들거나 눈 맞아서 아프다 하는 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 끝났어. 쓰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안 보고 그냥 거기 관역장에 있다가 화살 맞고 다치시고 실명당하고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지. 뭔 대화가 사극 배우까지 갔어. 아니, 내가 취미로 좀 국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사극 배우까지 간 거야? 아니, 취미로 국궁을 한다 해가지고 이 정도 하고 이런 사건이 좀 있다고 하니까 사극 배우 얘기가 나왔어. 아, 미치겠네. 아, 아시죠? 그리고 각성 시오 춘장의 대사에서 하늘을 보고 쏘이는 나무를 보고 쏘이는 높게 쏜다네라고 했잖아요. 야, 거상 질문 답변한다며. 그 맞는 대사입니다, 그거. 거상 질문 답변한다며. 거상 질문 답변도 해주고 그게 사극 배우야? 해줬는데 갑자기 막 웃어! 와가 새초에 자세. 청각조각 대신 독각이 땡겨니. 아, 입구서 너무 좋은 것 땡각기 소주병 들었다. 땡각기군. 뭐야? 이게 제가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BJ 땡겨 소환. 뭐야? 사용하는 스킬 일격 필살.
잡시다. 아유. 다음 드랍은 입구조로. 입구조 한번 해야겠네. 그냥 굴, 그냥 형이 배에 힘 주고 굵직한 목소리로 대맛이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대맛이야. 지금 목소리 지금 나온 대맛이야 목소리 좀 가늘잖아. 좀 아, 대맛이야? 어, 목소리를 좀 굵게 해가지고. 야, 밤에 안 돼. 밤에 하지 마. 입구조 정도가 한계야. 자, 그런 의미에서 입구조 와가 센초에. 예스. 좋구요. 아, 좋아. 자, 이제 네. 다시 인터뷰. 야, 너 후라이 타 어디 갔냐? 응? 나 한 개도 안 먹었는데? 그런가? 너 집에 싸갈라고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아 후라이드가 환생했다고? 형 방으로? 내가 형 내가 깜빡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양념을 딱 즐기거나 하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말을 나 물어봤잖아 아까 내가 야, 너 매운 거 잘 먹냐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도 양념은 먹 양념은 먹으니까 그냥 양념 시켜도 되라고 했지. 아니, 아니 논리상 맞잖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지금 이거 이게 첫 번째 먹은 거거든 이게 이게 처음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 방송 다시 돌려보기 봐봐 나 이게 처음 거야 이거. 근데 후라이드가 없어. 아니 나 한 개씩만 먹어야지 한 개씩은 먹어야지 한 개는 먹어야지. 아, 양념 한번 먹고 후라이드 한번 먹고 너 다 먹어라 이러기를 할. 형 제가 라면. 라면 끓일게. 아니면 저희가 성심당 너 같은 라면 먹겠냐? 제가 성심당 또 사올게요. 알았어. 아 빵이 있구만. 예. 어 빵 얹어. 후라이 대신 라면 저기 빵 얹어봐. 제가 땡겨비에 사온 대전에서 사온 빵. 대전 성심당 빵 중이에요. 성심당. 대전 유명 빵이에요. 좋았어. 내가 잘랐을게. 오케이. 어. 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죠. 땡겨리 이 방송 몇 시에 방송해요? 너무 재밌다.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이죠? 제 방송이요? 아 뭐 이거 네임드 인터뷰? 이거는 신청자가 있어야 하는 거야. 예. 그 저랑 이제 친한 네임드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형 단파 TV 김소금으로 하고 고구마 TV 소금으로 해서 따갔어. 간장윙 시켰다고? 어. 아 요 방송 야 저기 남규야. 예. 오늘 방송 너무 재밌다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입구조가 대박 친 것 같아. 입구조! 뭐야, 여러분. 일본어 대사, 일본 캐릭터 대사 누구 궁금해? 마이크 망가진다고. 일본 캐릭터 대사 누구 궁금해? 아즈미 해줄까? 아즈미. 어? 아니 여자는 하지 마. 뭐야 그냥 대사만 알려주고. 코노요니 카케테 이세요 마모리 시마스. 이것도 있고. 전직 일러 죽을 때 대사가 나대하래 이러잖아. 그거 칸사이 사투 그 관서 사투리라 해가지고 먹고 이거 이렇게 죽습니다. 대사가 입구소 입구소 나 빵 잘라줄 거야 왜 그래요? 술을 덜 먹었네. 안 되겠네. 술을 덜 먹었어. 야 기승전 입구소야 뭐 딴 게 뭐가 있어. 하나 못 알아들어. 일본어는 어차피 영어로 하든가. 칼 저기 그 저 뒤편에 그 저기 아니 그 아니 아래 그 그릇 뒤편에 그 그릇 설거지 여기요? 여기 쌀이구나? 여기? 아 이렇게 숨겨놨구나. 저기 뭐 그릇은 거기 있고. 예. 응. 그릇을 쉽게 찾더라고. 아 주방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주방 붙어 있고 냉장고 붙어 있고 컴퓨터 붙어 있고 그다음에 선풍기 있고 옷장 있고 다 있어요 화장실 안에. 그냥 반경 1m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반경 1m 안에 다 있어.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편하지.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옆에서 바로 50cm 옆에서 문 냉장고 문 열어서 물 마시자마자 밥 올리고 옆에서 설거지 한 다음에 다시 화장실에 똥 싸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선풍기 켜고 옷장 정리하고 다시 눕고
편하지. 형님, 이게 반경 1m 내에서 다 이루어져. 형님 여기 월세입니까? 월세지. 월 30.